지금 대박 이게 50% 할인 중이거든요. 얘가 6인치고 얘가 한 7, 8? 무게가 크다 보니까 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화질이 좋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뭘 추천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네림입니다. 오늘은 이북 리더기 비교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북 리더기 후기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거기 역시나 저처럼 이북 리더기 사고는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크 유튜버는 아니지만 나름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긁어가지고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북 리더기가 진짜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보다는 이제 이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어떤 기기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북 리더기 살 때 봐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격인데요. 가격이 사실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기기겠죠. 근데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격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질인데요. 저희가 이북 리더기를 아무래도 많이 오래 보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기. 이제 크기는 사람마다 이 책 읽는 스타일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저는 이동할 때 읽으려고 좀 작은 애를 샀어요. 얘는 6인치짜리고 성인 여성 한 손바닥 정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손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참고로 이 스트랩은 따로 구매를 했고요. 이 스트랩이 있으면 진짜 안정적으로 읽기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CPU나 램, 저장 용량, 블루투스, 뭐 안드로이드 버전 이렇게 다양한 사양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색상이나 디자인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개개인의 취향마다 다를 것 같으니까 각자 기준을 세워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기들을 비교해봅시다. 저는 교보문고 예스24에서 나오는 크레마, 그 다음에 해외 제품으로는 오닉스랑 아마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리디페이퍼, 리디페이퍼도 있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애도 공홈에서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 제외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기들 중에 단종된 애들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바로 교보문고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교보문고 샘10 플러스라는 앤데요. 얘는 36인치이고 크기가 이름처럼 10인치예요. 10인치면 어느 정도냐면 얘가 6인치고 얘가 한 7, 8 정도 되는데 얘보다 큰 거죠. 한 이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면은 아마 한 손으로 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블루투스 버전은 꽤 상위 버전이었고 큰 만큼 배터리 용량도 진짜 컸어요. 거의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램이나 저장 용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무게가 크다 보니까 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가벼운 애들 150g 정도 되는데 그거의 3배인 450g 정도 되고 물리적 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펜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조금 특이하다는 점. 그래서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샘10 플러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화질이 좋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200ppi면 거의 제가 오늘 가져온 애들 중에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교보문고 루나인데요. 얘는 169,000원이어서 가격이 괜찮아요. 그리고 크기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마 카르타치랑 동일하게 6인치 정도 되고 안드로이드랑 블루투스 버전 램이나 저장 용량도 중간 정도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이제 6인치짜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하얀색 이고 슬림 모드 같이 할 수가 있어서 약간 귀여운 거 아기자기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화질은 212ppi로 얘도 중타? 평타?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보문고 샘 7.8인데요. 얘는 단종된 애긴 한데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얘는 가격이 289,000원, 정가가 그렇고 화면 크기는 이름처럼 7.8인치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샘10 플러스보다는 작고 루나보다는 큰 약간 중간 정도 크기 이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트임 화면을 원한다, 조금 더 큰 화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 얘는 세 개 중에 화질이 가장 좋았고요. 대신에 안 좋았던 점은 개인적으로 물리적 키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검정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24로 가볼게요. S24에서도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크레마 사운드업이에요. 얘는 가격이 129,000원이어서 정가 자체도 제일 저렴한 펀인데 지금 대박인 게 50% 할인 중이거든요. 그래서 6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6인치이고 화질은 212ppi. 근데 얘가 저렴한 이유가 안드로이드나 블루투스 버전이 조금 저사양이기는 해요. 저장 용량이나 램도 조금 저사양이긴 한데 얘는 양쪽에 물리적 버튼이 있어서 이런 키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갖고 있는 S14 크레마 카르타 G인데요. 얘는 정가가 18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14만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25% 할인하고 있어요. 저는 정가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크기가 6인치고 얘도 사실 안드로이드나 블루투스 버전 뭐 램 저장 용량이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니에요. 저사양인 편이고 근데 다만 얘는 화질이 300ppi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구매한 이유가 여기 버튼이 있어서 버튼이 좋아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회전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 점이 좋아서 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얘보다는 지금 소개해드릴 크레마 S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얘는 사실 단종이에요. 이게 아마 크레마 S 신제품 낸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팬층, 매니아층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격이 199,000원인데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버전, 램 저장 용량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게도 150g으로 가장 가볍고 크기도 6인치여서 휴대성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얘가 있어서 가격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진짜 고사양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고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설정해두시면 언젠가 득템하실 수도? 근데 아마 정가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사지는 못할 거예요. 크레마 S 추천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제품인데요. 오닉스로 넘어가 봅시다. 아, 참고로 아마존이나 오닉스 북스 이런 애들은 해외 제품이어서 배송비, 관세, 그리고 배송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가격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인데요. 얘는 가격이 799,000원이에요. 가장 큰 화면 10.3인치, 안드로이드나 블루투스 버전 다 높은 편입니다. 얘가 특이했던 게 퀄컴 CPU를 쓴대요. 이게 이북 리더기에서는 가장 고사양이라는 점,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정말 깡패이고요. 거의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키보드, 펜 다 되는 그런 기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책을 진짜 많이 읽는다 이런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799,000원이면 저 같으면은 패드를 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으로 오닉스 포크 4 라이트인데요. 오닉스 포크 4 시리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이트가 작년에 나온 가장 최신 제품이어서 가져왔어요. 가격이 199,000원이고 크기는 6인치입니다.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버전 다 괜찮고요. 150g으로 가볍고 색상도 블랙, 화이트 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닉스 북스 리프2인데 얘도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마 오늘 조사한 애들 중에 얘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걸 거예요. 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얘는 가격이 30만원 초반대이고 크기는 7인치 정도니까 이 6인치짜리보다 살짝 큰 정도? 휴대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이랑 뭐 안드로이드 버전 사양 다 괜찮고요. 다른 오닉스 애들은 물리적 버튼이 없는데 얘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 있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킨들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존 킨들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얘는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북 리더기를 사면 뭐 알라딘, 뭐 밀리의 서쟁, S24 이런 자기가 쓰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킨들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PDF로 따로 원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뭐 운영체제 자체를 설치하거나 루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밀리서재나 다른 어플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저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굳이 킨들은 제 후보에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킨들 사시려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킨들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 이번에 두 가지 제품만 가져왔는데요. 크기는 7인치, 6.8인치로 비슷하고 화질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오아시스는 물리적 버튼이 있고 페이퍼 화이트는 물리적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꽤 나더라고요. 오아시스는 제품 자체 가격만 250만 달러로 한화로 한 32만 원 정도 되고요. 페이퍼 화이트는 140달러로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넘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오아시스가 저장 용량이 두 배 더 많은 버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오아시스는 단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존에 솔드아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제 입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워터프루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퍼 화이트는 용량은 적지만 지금 솔드아웃 상태가 아니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열심히 나름 찾아본 정보들을 공유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틀린 거나 잘못 말한 게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내가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다 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들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후기도 같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추천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몇 개만 쏙쏙 찝을 순 없고 세 타입으로 나눠서 추천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렴한 애들. 이북 미더기 입문자나 아니면 이북 미더기 자체가 나한테 맞는지 보고 싶다, 실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기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고 휴대하기 좋은 애들. 세 번째로는 크기가 좀 크지만 고사양인 애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한 애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크레마 사운드업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6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크레마 카르타지나 교본거 루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고 휴대하기 좋은 애들은 오닉스 북스 리프트 괜찮았고요. 오닉스 포크 4 라이트, 교보문고 샘, 아마존 킨들 두 가지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엄청 많이 읽고 큰 화면이 좋다, 고사양이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 샘10 플러스, 오닉스 북스 탭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기가 너무 많기도 하고 사람마다 책 읽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책 브이로그나 아니면 책 추천 영상 이런 걸 찍어볼까 하거든요.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